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성 포장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배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편의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이제부터 CCP라고 부를게. 또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역시 ACP라고 부르도록 할게. 먼저 CCP의 역학, 구조적 성질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 신축성이 적고 강성이 큰 포장이라 교통하중을 콘크리트 슬라브가 직접 지지하는 형식이야.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재료 자체가 역학적인 특성이 잘 정립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 신뢰도가 ACP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지. 다만 ACP에 비해 집안의 치마, 특히 부둥치마에 의한 파손에 취약해서 CCP를 시공하기 전에 불균질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 개량을 반드시 선행해야 되겠어. 또 CCP의 시공성은 ACP에 비해 복잡하고 또 알다시피 시멘트 콘크리트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과정에서 품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개방이 ACP에 비해서 상당히 늦지. CCP의 내구성은 ACP에 비해 중차량에 잘 견디며 이에 포장의 수명을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볼 수 있어. 또 ACP와 달리 자국 같은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내 마모성도 일반적으로 더 크지. CCP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ACP에 비해 미끄러짐이 적지만 각종 줄눈 시공이 필요하고 재료 자체에 거칠기 때문에 ACP와 동등한 평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이에 줄눈이나 거친 면을 따라 소음 발생이 ACP에 비해서 더 크고 노면 반사가 큰 편이라 야간이나 터널 등에서는 밝다는 측면도 있으나 주간 야외 주행 시 시각적 피로 도가 더 크다는 단점도 있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승차감이 ACP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 CCP는 앞서 콘크리트 편에서 많이 다뤘듯 온도응력, 동해, 알칼리 골재 반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곳에 중차량 통행이 지속되어 균열 확장 및 콘크리트 열화로 발전할 수 있는데 원인 및 파괴 규모에 따라 국부적인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면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ACP에 비해 유지 보수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CCP의 경제성은 시공비 자체는 ACP보다 높을 수 있으나 CCP가 ACP에 비해 보수의 빈도가 더 적으므로 20년을 두고 보면 CCP가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 또한 CCP는 묵은 콘크리트 포장과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묵은 콘크리트와 연속 철근 콘크리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줄눈의 유무야.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줄눈을 설치하여 균열이 줄눈에 생기도록 유도하는 반면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철근의 인장력으로 균열을 억제하므로 줄눈을 거의 두지 않지. 또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기본적으로 포장의 신축작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슬라브와 바닥면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리막을 두지만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두지 않아. 또한 유지보수는 당연히 철근이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진 묵은 콘크리트 포장이 비교적 간단하겠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열성 포장 ACP와 오늘 배운 강성 포장 CCP를 비교한 비교표를 띄워둘게. 사실상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내용에 엑기스를 요약한 표라고 할 수 있으니 이 표만큼은 꼭 머릿속에 정리해두도록 해보자.